일와. 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나몽입니다. 오늘의 먹방은 붕어빵입니다. 드디어 제가 붕어빵을 샀는데요. 붕어빵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붕어빵 10개 먹기 도전. 자, 역시 붕어빵에는 우유랑 먹어야 또 제맛이죠. 여러분들은 붕어빵 드실 때 머리부터 드세요? 아니면 꼬리부터 드세요? 전 머리부터 먹습니다. 진짜 맛있다. 붕어빵은 식어도 맛있는 거 아시죠? 아, 그리고 이 붕어빵은 대왕 붕어빵입니다, 여러분. 일반 붕어빵보다 대왕이라서 조금 더 큽니다, 사이즈가. 보이시나요? 자, 이번엔 꼬리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팥이 듬뿍 들어있네요. 우유. 아, 붕어빵에는 우유죠. 이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? 아, 진짜 맛있다, 근데. 추울 때는 이 붕어빵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? 며칠 전부터 생각났었는데, 안 팔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지나가는 길에 딱 봤습니다. 그래서 바로 그냥 10마리, 예, 플렉스 해버렸지. 와.
붕어빵? 옛날에는 붕어빵이 1,000원이면 4개 줬는데 요즘에는 1,000원에 두 마리더라고요. 두 마리. 대왕 붕어빵은 3마리에 2,000원. 꼬리 부분이 제일 바삭바삭하고 맛은 잘 모르겠어요. 팥이 없어서 별로. 아홉 마리째. 한 발 남았다. 마지막 한 마리 완벽하게 클리어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먹습니다, 여러분. 아, 붕어빵. 너무 맛있는 거 아니에요, 이거? 역시 마무리는 우유로. 아, 붕어빵 10개 먹기 성공입니다. 역시 겨울철 하면은 붕어빵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들도 붕어빵 드셔보세요. 다음 먹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